번째 기술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회사. 오늘은 어떤 기술을 보게 될지 마음 급해진 제작진. 도착하셨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곧 내려온다는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려는데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여느 직원들처럼 회사에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머! 제작진에게만 막힌 문! 사실 이곳에 발을 들이려면 깐깐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예, 피디님 등록하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얼굴을 앞에 3m까지 인식을 해서 바로 등록된 정보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손바닥 장전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로 이 제품의 손바닥 이렇게 대시면 등록된 장정맥 정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생체 보안 시스템에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있을까? 먼저 센서 안에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기존 제품들은 얼굴 인식이 근거리에서 특정한 영역에 얼굴을 맞춰서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도 그 광학 기술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쳐다만 봐주셔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인증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얼굴 추적 시스템이 들어있어 등록된 사람과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이미지를 바로 캡처. 3m 이내에서 안면과 홍채가 먼저 인식되고 50cm 이내에선 지문과 정맥으로 생체 정보를 분석. 자연스럽게 이동하기만 해도 인증이 된다. 시스템이 방대한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시중에 있는 생체 인증 시스템은 대부분 한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한 가지 보안 방법을 사용했을 때 취약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증 단말기 같은 경우는 특정 단말기에서 필요한 생체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서버에 네 가지 생체 정보만 등록을 한다면 해당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증법의 단점을 극복한 생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술자들. 그 성과는 이미 많은 곳에서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편리성과 보안이 강화된 생체 인증 통합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